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받았죠. 사단이 하는 짓이 있다면 우리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불신앙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언약을 잡았죠.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 주셨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거기서 영적인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말씀을 완벽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절대 언약이 되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4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나를 부른 초장관, 나를 부른 초장관,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른 초장관, 나를 부른 초장관,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리. 나를 부른 초장관, 나를 부른 초장관,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리 노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른 초장관, 나를 부른 초장관,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 얻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신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살릴 말씀 품고 따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살릴 말씀 품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주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 서서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사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